안녕하세요. 바래야기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마 재배 농가 수확한다고 해서 부랴부랴하게 달려왔는데, 아침 이른 아침에 달려온 만큼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야, 천마 농사를 이렇게 짓고 수확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마침 천마를 수확하시는 분 계셔서 직접 농부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천마 수확하고 있어요. 아, 천마. 예. 근데 천마는 보통 2년 만에 수확을 하잖아요. 예, 보통 예. 4월 초에 수확하고 11월 초에 이게 수확하는데, 그렇게 1년에 두 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참나무와 참나무 사이에다가 종마를 넣어서 버섯 균사체를 집어넣고 그렇게 좀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섯 균사체는 그러면 어디다 넣는 거예요? 심을 때? 종마를? 종마를 놓고 여 위에다 균사체를 잘라서 넣으면 됩니다. 아, 균사체를 잘라서? 예, 예. 종마는 요 정도로, 요 아, 정도 크기. 이렇게 작은 종마가 결국은 이렇게 2년이 지나면 크게 성장을 하네요. 그러면 이게 천마밭인가요? 예, 예. 이것은 뭐 그냥 잡풀이에요? 잡풀이에요, 잡풀. 이 천마는 밑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 거네요. 예. 종마 자체를 예. 참나무와 참나무 사이에 이렇게 하나, 이런 적은 종마를 하나를 넣게 되면 결국은 참나무가 썩고 거기에 있는 뽕나무 버섯 균사체를 넣어서 그 균사체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 이 참나입니다. 이게 참나인데요. 지금 바로 땅속에서 나온 참나입니다. 2년 성장한 건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참나무를 토막을 내서 그 사이에다가 이런 종마를 심어서 2년 키운 건데요. 천마는 이게 싹이, 새싹이 나오기 전에 수확하는 게 제일 영양분이 많다고 해요. 싹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영양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마는 싹이 트기 전에 수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야 영양분을 듬뿍 먹은 천마를 수확할 수 있거든요. 올해 제가 실제로 사진 자료로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실물을 보기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천마를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켜서 천마도 진액도 만들고 천마고도 만들고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